안녕하세요, 뚝딱입니다. 오늘은 오이 도라지 무침을 한번 해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오이 두개 깨끗이 씻어서 준비했고요. 전고추 두 개, 홍고추 세 개, 도라지 300g, 마늘 한 스푼, 고춧가루 네 스푼, 매실 액기스 두 스푼, 레몬즙 한 스푼, 천일염 한 스푼, 식초 한 스푼, 깨소금 한 스푼, 참기름 한 스푼, 설탕 한 티스푼. 자, 오이를 한번 썰어 볼게요. 오이하고 소금을 살짝 절이 넣을게요. 고추씨를 좀 뺄게요. 도라지는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다 절은 도라지를 물에다 한번 헹굴게요. 자, 오이도 물에 한 번만 헹구면 됩니다. 물기를 꼭 짜주세요. 자, 매실 액기스, 식초, 레몬즙. 마늘, 설탕, 고춧가루, 참기름 들어갔고요. 고추, 깨소금. 자, 여기다가 모든 재료를 넣고 조물조물 해주세요. 간이 맞나 안 맞나 먹어보고 소금을 더 첨가해야 됩니다. 하나 먹어볼게요. 소금 약간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조금씩 넣어요. 자, 고운 소금 반 티스푼 넣을게요. 다 됐습니다. 좀 담아 볼게요, 접시다가. 오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.